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비 공개 영상입니다. 눈쟁이님 장비 공개를 언제 해요? 이것만 하고 찍을 겁니다. 이거를 지금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바꾸고 딱 찍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대로 하다가는 이번 연도 장비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찍기로 했습니다. 바로 봅시다. 요런 모양입니다. 모니터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조명이 여기 하나, 둘, 하나. 컬러 조명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기 두 개는 이제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띄워뒀고, 오디오 관련들이나 뭐 카톡, 그리고 여기는 게임 커믹 때문에 작업을 하는 걸 쓰고 있고, 여기는 원래 방송에 쓰는 뭐 OBS라든지 이런 거랑 인터넷 검색하기 위해 크롬도 띄우고 막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종류는 뭐냐? 게임 컵 모니터는 QHD 240Hz, 엘리언웨어의 AW2721D. 여기 전부 LG 모니터고, 하나는 27GL850이고, 4K 120Hz 되는 그거 하나, 그거에 HDMI 2.1 지원하는 거 하나, QHD 두 개. 근데 지금 설정은 전부 다 QHD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4K로 해두면 정보 표기한 양은 더 많아지지만 이제 마우스 커서 그 동기화가 안 돼가지고 정말 귀찮아요. 마이크! 주력 마이크는 요겁니다. 로데의 NTG3 블랙 모델 3B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쇼크 마운트 달아가지고 엘가토 암 요 친구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쇼크 마운트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암을 써도 딱히 큰 상관이 없죠. 이렇게 덜렁덜렁덜렁덜렁 해서 진동을 잡아주거든요. 그거를 연결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뭐다? 베이페이스 프로 FS입니다. 뒤에.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선정리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네. 베페에다가 디지페이스 양면 테이프 그걸로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두 개 입력이랑 아웃 연결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사용하는 송출컴. 이게 백탁 현상이 너무 심해. 이거 카메라에선 더 잘 보이네. 먼지 아닙니다. 이거 너무 심해. 가습기, 이게 초음파 가습기다 보니까 다이슨 걔는 이렇게 안 심하거든요. 근데 얘는 토출량이 많아서 그런가 바꿀 거예요. 자연기하식으로. 요거 사양은 여기 띄워드리는 요 사양이고요. 캡처보드 같은 경우는 송출컴이 ITX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PC 익스프레스 슬롯이 없죠. 썬더볼트로 뽑은 에버미디어 볼트고, 성능은 좋은데 팬이 달려있어서 소음이 살짝 나고 발열이 있다 정도? 요게 이제 게임 컴퓨터입니다. 깐진하죠? 게임 컴퓨터 사양은 여기 랭쿨러도 살아났고, 옆에 이건 고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인텔 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냥 밖에 이대로 두고 쓰면은 프리징 생기더라고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자동으로 셧다운이 돼요. 그래서 팬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케이스를 바꿀 거거든요. 그 케이스 안에 집어넣을 때는 이 SSD 옆에 이제 조그만 쿨러 하나를 따로 달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는 저 친구 말고 이제 SM7B 진짜 옛날부터 쓰던 거죠. 나 SM7B 이거 쓴 지가 4년? 이게 해져가지고 바꿨어요. 이 스펀지가 국내에서 팔거든요. SM7B를 계속 사용할지 말지도 살짝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SM7B를 달아놓은 이 마이크 스탠드 같은 경우는 엘가토 LP. 저는 LP암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게임하는 유저들한테는 LP암이 별로예요. 요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요렇게 쓰면은 이게 지금 왜 내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슬린다. 스피커 같은 경우는 바뀌었죠? 예전에 이제 뭐 썼죠? 오디오 엔진 A2 플러스인가? 그거 썼었는데 아이라우드 MM입니다. 사운드는 얘가 더 좋아요. 처음에 제네릭 8010A랑 고민을 하다가 유저들이 그냥 이게 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사이즈도 이제 제네릭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책상 위에서 즐기기에는 얘만 써도 딱히 큰 상관없다. 물론 이제 더 큰 스피커로 가면 좋겠지만, 지금 공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저는 그런 걸 설치를 한 거고, 키보드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커스텀해서 만들었었던 레오폴드 하우징에다가 로지텍의 게이밍 기술을 결합한 커스텀 키보드고요. 무선 키보드입니다. 2.4GHz 플러스 블루투스 해가지고 게임컴, 송출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키캡 같은 경우는 오블리비언 GMK. 이건 어디 거죠? 트리와 이 몇 밀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높이를 지정해서 사야 되거든요. 오래돼가지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USB 허브를 달아놨습니다. 제가 왜 USB 허브를 달아놨냐? 컴퓨터가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USB 허브를 써야 되는데, 그냥 USB 허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외장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카드 리더기, SD 카드 리더기가 아니고 거의 이제 SSD급 쓰기 읽기 속도를 보여주는 그런 친구기 때문에 굉장히 대역폭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USB 허브로 쓰면은 대역폭이 딸리는 경우가 있다. 막 두 개씩 전송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썬더볼트 허브입니다. 보통 이제 썬더볼트로 된 제품들은 진짜 쓰잘데기 없는 포트들이 개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 노트북용으로 나온다고. 아니 나는 데스크탑으로 USB 허브 용도로만 썬더볼트 대역폭을 빨아 쓰고 싶은데 도대체 왜 없
없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칼디디에서 나온 썬더볼트 4인데 USB 허브를 지원합니다. A포트가 앞에 하나 둘 셋 넷 있고요. 뒤에가 하나 둘 세 개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뭔가 다 꼽아서 쓰면은 살짝 문제 생기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데이터 옮길 때 그 속도가 살짝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아무튼 좋아요. 개좋아요. 이거 지금 송출컴 연결해둔 거고 위에 하나 더 달아가지고 게임컴도 여기 위에 놔두고 쓸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유선 이제 모니터링 헤드폰 같은 경우는 오디오 테크니카의 M50X입니다. 모니터링 헤드폰으로는 저는 가성비라고 생각을 해요. 한 20 정도면 사고 로켓 배송도 막 되는 제품이라서 애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스트림덱 설명하지도 않을게요. 스트리머분들 저는 그냥 필수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기는 충전기 삼성 트리오 무선 충전기고 갤럭시 이제 이것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워치 근데 요즘에 잘 안 차고 다녀요. 요즘에 잘 안 쓰는 이유 이제 두 개 다 워치를 차고 다녀보니까 쓸 데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안 씁니다. 그래가지고 안 쓰고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하늘보리가 있고요. 아이폰이 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 애플워치 에어팟 충전기는 제일 유명한 벨킨. 여기는 이제 흡음 패널 무게가 200g도 안 되기 때문에 가벼워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너무 비싸다. 요거는 이제 삼성 비스포크 처음 국내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샀었죠. RTX 2080 Ti 고장난 거. 이거는 이제 샤오미 T1S인가? 이거 말고 나는 원래 다른 거 쓰는데 재고가 없어가지고 이걸로 샀고 그리고 이거 이제 흡음 패널인데 대충 그냥 구석대기에 놔뒀어요. 이거랑 가격이 똑같아요 거의. 근데 면적도 다르죠? 이거는 이제 글라스홀 들어가가지고 흡음 성능 자체는 더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무겁다. 이거는 이제 고독스 C1 C10 휴대폰으로 이게 조명이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검은색 커튼이다 보니까 색이 그렇게 세게는 안 들어갑니다. 10W급인데 10W만 하지 않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모닥불 느낌 나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소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조명이 엘가토에서 나온 라이트 스트립입니다. 이거 국내 안 팝니다. 이 친구는 플리커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스트림덱이랑 연동해서 막 색도 바꾸고 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 요건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 베이페이스 프로 자체가 이제 색이 없는 프리앰프다 보니까 워낙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어서 대여를 받은 거입니다. 이거는 여기 거의 베페 가격이에요. 커스텀한 마우스입니다. 이거는 바이퍼 미니인데 무선이죠 지금? 무선으로 바이퍼 얼티메이트 센서 넣어가지고 커스텀한 제품이고요. 카메라는 소니의 GV-E10이고요. 앞에다가 시그마 16mm F1.4 이거 다 옛날부터 쓰던 거고 바디만 바뀐 겁니다. 렌즈는 똑같은 거고 앞에 필터가 하나 달려있죠. 이거는 블랙 프로미스트 1/8 빛 산란 효과 주기 위해서 달아놨고 밑에 헤드는 처음 보시는 거죠. 전동 매체입니다. 전동 비디오에도 방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는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위아래 좌우 방송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오디오 구성은 베페 이용해가지고 소리 받아서 마이크 넣고 라우팅 싹 다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채널 싹 다 분리해서 녹화 녹음하고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블톤 라이브를 사용하고 있고 도우는 저는 저 원래 스탠다드 쓰다가 그냥 수트 샀어요. 수트 필요도 없는데 검은색 로고 간지나 보여서 추가 지출했습니다. 아 그리고 안경 혹시나 내가 디자인이 다른 안경이 괜찮을까 하고 한번 사봤거든요. 별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스키 안경 같은 느낌. 저한테는 안 맞죠? 카메라 캡처보드는 에버미디어 걸로 바꿨고 책상은 데스크 거. 요거는 아직 공개 안 했는데 이거 리뷰할 거예요. 이거는 아티산 히엔이라고 마우스 패드입니다. 이거 아 그러니까 이거 설명만 좀 할게요. 엘가토 암이 좋은 점. 이렇게 하나만 써가지고 이 하나에다가 다 달아놨어요. 카메라도 이렇게 달아놨고 이 조명 달아놨고 여기 조명도 요거 달아놨고 저기 조명도 이거 써서 달아놨고 근데 이거는 울란지 거 써가지고 달아놨습니다. 구성은 엄청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흡음 예전에 있던 장비들 썼고 이거 다 소리 지역 겁니다. 다른 거 사시는 게 낫고 비싸요. 그래서 제품 링크 안 남길 거예요. 천장에 아까 빅선 데코 클라우드처럼 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냥 저렇게 달아놓고 여기 이제 3만원짜리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흡음 패널입니다. 이거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3만원? 가격 생각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바닥에는 쿠팡 카페트 22,500원인가? 흡음 제품 중에서 가성비 최고입니다. 22,500원에 이 정도 성능을 내준다고? 아 미쳤죠. 그리고 조명은 어퓨처의 300D 마크2 원래 거랑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라이트돔2를 달아놨고요. 여기가 이제 키라이트 메인 키라이트고 여기는 이제 어퓨처 120D 마크2에다가 뷰티 DC 달아가지고 필라이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같은 경우는 이 삼각대 뭐였지? 싼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별로입니다. 저기에다가 요 글라이드 기어의 프롬프터 이거 국내에 안 팔걸?
이거 B&H에서 직구해가지고 프롬프터 달아 쓰고 있고, 프롬프터 밑에 이제 필월드 T3였나? T3 플러스였나? 요거를 이제 달아가지고 보면은 프롬프터의 원리가 그겁니다. 반사시켜서 보는 거고, 반대편에서는 그 반사된 게 안 보이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카메라랑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막 영상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대사 같은 걸 띄워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면 모니터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구성이 카메라들에서 여기 A10 미니 익스트림 ISO 요게 이제 멀티뷰가 되거든요. 제가 원래 A10 미니를 썼잖아요. A10 미니는 옆방에 이제 있고, 익스트림 ISO에다가 카메라를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탑뷰. 탑뷰는 이제 A7C를 쓰고, A캠은 FX3, 여기 A7S3. FX3는 제가 지금 들고 있고, 그거를 연결해서 여기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모니터로도 보고. 그리고 예전에 원래 이거 A스탠드 썼었죠. A스탠드 쓰니까 공간 차지를 많이 해가지고 C스탠드로 바꿨습니다. 마이크 스탠드 같은 경우도 따로 썼었는데 이 C스탠드에다가 마이크 같이 달아뒀습니다. 여기 NTT3, 로드 NTT3 쓰고 있고, 매직감 써가지고 스몰 리그. 구성은 똑같아요.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뭐 M1 맥북 에어 렌즈 선물 받았던 거, 제가 처음 만든 커스텀 키보드, 그러니까 3080 박스 이렇게 있습니다. 모니터함! 모니터함 똑같습니다. 어거트롯 LX 모니터함에다가 듀얼 그 봉에다가 LX함 여러 개를 그냥 박아둔 겁니다. 다 호환이 돼요. 군형이 다 똑같아가지고 호환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카페에만 올렸었는데 펜타클 싱크, 제가 요즘에 쓰는 핀 마이크입니다. 32비트 녹음이 됩니다. 이거 여기 사용하던 핀 마이크가 DPA40 몇이겠나? 4088이었나? 이거 두 개 풀세트가 한 130인가 140 정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핀 마이크를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너무 과하게 좋아진 것 같은데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장비 가리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계속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혹시나 설명을 안 한 장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궁금하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 이거 좀 킬까? 장비 소개하면서 이런 것도 보여줘야죠. 탁 주면 탁 키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영상 설명에 싹 다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장비 바뀌는 거 있죠? 제 눈쟁전자 카페에 리스트 그거를 하나 바꿀 때마다 수정하고 하거든요. 물론 다 올라오는 건 아니고 컴퓨터 관련 장비들만 대부분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럼 또 1년 동안 저를 봐주시고 사랑해주신, 사랑 안 해준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왜냐면 내 영상을 봤으니까 일단 날 싫어할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다음 1년에는 과연 제가 이제 유튜브로 계속 남아있을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더 확장을 해가지고 사업가 눈쟁이로서 이제 다른 장비들을 더 공개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방송 관련 장비들에 대해서는 저는 언제나 누구보다 트렌드에 빠르게 따라가고, 트렌드? 아니 내가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 아! 그리고 이거 보고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보여주면 안 되지 않나? 유튜브에서는 이거 말고 저기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세팅 갔다가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선물로 받은 건데 생방송에는 나도 안 잘릴 것 같은데 유튜브에 이게 세팅 영상에 이거 올라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노딱 먹을 것 같으니까 멀리서만 보세요. 네.